야, 이분? 이분 좀 닮은 것 같기도. 야, 근데 이분 진짜 잘생기셨다. 야, 이분 뭐냐? 이분 느낌 존나 있는데? 야, 맞아. 알라딘 재개봉했다더라? 알라딘에 나 닮은 사람 나온다던데. 난안 봐서 몰라. 형둥님, 알라딘에 나오는 누구 닮았어요? 누군데, 누군데? 그냥 알라딘을 닮은 거라고? 근데 생각보다 멋있으시네. 아니, 생각보다 잘생기셨고. 왕대륙. 아니야, 왕대륙도 어떤 부분만 닮았지. 그러니까 어떤 특유의 표정? 특유의 사진? 개인적으로 난 약간 요 사진, 내가 좀더 나이가 들면은 요런 느낌의 왕대륙 이 부분 닮지 않았을까? 라따뚜이 주인공 닮았다고? 야, 근데 진짜 내가 친한 애 중에 요런 캐릭터인 애 있어. 딱 요런 느낌의 캐릭터. 약간 널드한 그런 느낌의 내 친구 있거든? 라푼젤 남주도 있다고. 난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, 이거?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이제 사실상 지미 뉴트론이 근본이거든요, 저는. 이 친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리고 요즘은 진짜 많이 들리는 게 이제 권민우 변호사. 근데 이분은 뭐 말하는지 알것 같아. 안 닮았는데 뭐 말하는지 알것 같아. 일단 눈썹이 나랑 같은 상이야. 그 용맹한 눈썹. 눈썹 닮았고. 그리고 그냥 얼굴형? 눈매가 닮은 느낌? 가까이서 보면 안 닮았는데 멀리서 보면 닮았을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. 다슈 모델이 나 닮았다고? 이분? 이분 좀 닮은 것 같기도. 야, 근데 이분 진짜 잘생기셨다. 야, 이분 뭐냐? 이분 느낌 존나 있는데? 물음표 개 닮았다. 아, 진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맞아요. 아까 그 다슈 코리아 웨트컬크림 모델은? 근데 막상 영둥이 직접 보면 닮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처럼 개성 있게 잘생겨. 아, 진짜 고마워서, 진짜 고마워서,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한 거지. 뭐야? 이분 느낌 존나 있는데? 그 내가 생각보다 그 장발 트렌드를 먼저 열기는 했어. 그러니까 내가 열었다기보다는 트렌디화가 되기 전에 장발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어. 나는 내가 저렇게 스타일링하려고 기른 건 아니었는데 막 촬영 가거나 이러면은 저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주고 그랬었어. 어떤 모임 가거나 하면은 막 되게 잘생기고 머리 긴 형님들이 와가지고 저 영둥씨 보고 머리 길렀었어요 막 이러거든. 그러면 약간 진짜 기분 존나 좋음. 이분이 나를 보고 머리를 길렀다고? 저는 진짜 그냥 자취하면서 머리 자르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안 기르다가 그게 좀 길어져서 한 9개월까지 안 길렀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그때 맨 처음에 머리 길렀을 때는 대학교 앞에서 자취했었어가지고 미용실 가려면은 40분 정도 버스 타고 갔어야 돼. 버스 타고 가고 또 시내 들어가서 머리 자르고 하면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,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머리를 관리해야 될 필요도 없고, 그 생각보다 이쁜 것 같기도 하고, 그렇게 1년인가 그냥 안 자르고 길렀어. 아예 그냥 정리도 안 하고 길렀어. 그랬다가 이제 어떤 촬영장에서 장발 스타일링으로 막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를 한번 하니까 존나 괜찮은 거야. 그때부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정리했었어. 고데기 잘안 해요. 가끔 이런 잔머리들 남기고 이렇게 머리 넘길 때 있잖아. 그럼 얘네들한테 그냥 고데기 할 때는 좀 있어. 이렇게. 이제 장발 기르시는 분들이 나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, 영둥이님 뭐 장발 관리 어떻게 하세요? 머리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기르세요? 이러는데 사실 빠르게 기르는 건 진짜 방법 없고, 야동 많이 보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, 어떻게 유지했나요? 뭐 어떻게 뭐 스타일링 하나요? 이러는데 사실 스타일링은 어쨌든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. 스타일링 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냐 이러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앞머리 덮는 머리가 스타일링이 더 힘들거든? 뭔가 약간 머리 삐죽삐죽한 거 같고 눈썹 가리기도 애매하고 관리가 어려운 게, 앞머리 덮는 스타일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 잘라야 돼. 안 그러면 눈 존나 찔러서 그냥 눈깔 터져 그냥. 나 눈깔 한세번 터지고 나서 그냥 머리 맨날 까고 다녔거든, 머리 짧게 잘라도. 앞머리 뒤로 넘겨진 거 고정된 거 부러워. 나도 고정 안 돼. 이렇게 한다고 머리가 고정이 되지 않아. 나도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떨어지고. 걔 그지꼴 나는데 떡칠 하는 거지. 저 제품들 떡칠 하는 거지. 이렇게 넘긴 상태로 웨트컬 크림 그냥 떡칠하고, 스프레이 떡칠하고. 지금 보는데 갑자기 왜 김영둥 어깨 넓어 보이냐? 얼굴이 작은 건가? 나 어때, 넓어 보여? 어깨 좁은 애들 중에 제일 어깨 넓음. 맞는 말인 듯. 키 작은 애들 중에서 제일 크고요. 노래 못 부른 애들 중에서 제일 잘 부르고요. 재미없는 애들 중에 솔직히 제일 재밌어요. 재밌는 사람들 사이 가면 나 재미없거든? 재미없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재밌습니다. 용의 꼬리보단 뱀의 대가리다. 용꽃 뱀대. 아닌데? 용미 사두. 작은 것들의 신.